your hand on the steering wheel. You said, baby, we could just turn on. I'm sick and tired of the way I feel when I'm anywhere else but here. Why would I get on an aeroplane when I could stay and waste time with you? 열 체크하고 들어가. 30분 걸려. 여기 우리가 계속 벌써 됐더라. 기호TV입니다. 저는 지금 덕적도 들어왔고요. 이제 부럽도 들어가는 나레오 탑승했습니다. 오늘 부럽도 가는데 혼자 가려다가 늘 불평불만 많은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하이, 에이샨. 네. 근데 일단 저희는 나레오 탔으니까 부럽도 들어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좋네. 저희 지금 부럽도 도착해서요.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트럭에 뭐 가방도 실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마을 중심이니까 그냥 걸어가도 괜찮거든요. 길이 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 길이라서 좋습니다. 오늘 풍경 진짜,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너무 좋네 진짜. 이렇게 인도 따라 올라가면 마을이 나와요.
머리 염도 가기 전에 뽑겠다. 야.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우리 지금 10분 왔니? 하지만 날씨가 진짜 화창하다. 일단 오늘 날씨가 다 했다. 남친과 놀러와서 자고 가고 싶으면 가방 속 세면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라. 귀엽네. 공포의 나래고. 왜 공포의 나래고야? 몰라. 귀여워.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일로 이제 올라가면은 개머리 언덕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갑시다. 가십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돌아가는데 평평하고, 근데 내려올 때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예쁘니까 그냥 오늘 일로 가겠습니다. 개머리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더 가서 저희 밭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평평하고 다른 분들과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한번 찾아서. 아우, 근데 날씨 진짜 덥네 오늘. 좋기는. 네, 좋네. 예쁘긴 되겠긴 해. 아니 여기 나름 명당인데 왜 아무도 안 차지했지? 저쪽이 더 바로 잘 보이니까 그랬나 봐. 여기도 좋은데 난 되게. 응. 와. 아. 일단 안 넣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넣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끝이고 너무 땡기고 덥다. 아, 되게 조용해서 좋다. 그니까요. 소리가 되게 잘 들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안 많네. 그니까요. 아까 엄청 많이 내렸던 거 그러니까, 같은데. 되게 많이 내렸는데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근데 좀 퍼지기도 퍼졌고.
아 좋다. 거의 비슷하네. 아, 나 여기 있을게. 차가 되고 있어. 아 이건 시원한 게 아니라 차가운데요? 응? 이건 시원한 게 아니라 차가워요. 아이스팩이니까. 아 우리 소세지 먹기로 했구나. 소세지. 맞네. 소세지에 맥주 먹기로 했네. 점심에? 어. 그랬잖아. 이거 하나만 먹어요? 너 분명 뭐라 그랬어 네가. 고생했어. 와 맛있겠다. 손 된다. 그래서 따뜻해서. 오늘은 비아식으로 여러분. 저는 이거 라면에 밥 짬뽕 짬뽕 맛 갖고 왔고 우리 동생은 김치찌개 맛 갖고 왔습니다. 여기 매점 몇 시까지 하죠? 한 10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매점 한번 갔다 와볼까요? 미친놈. 야 일찍도 얘기하는데 갈라면 진작 갔어야지. 야 지금 몇 시인데? 7시야. 갔다 올게요. 그냥 오늘 있는 것만 먹어. 이게 다잖아. 과자랑 맥주 좀 사올게요. 오늘 맥주 좀 맛있는데. 저희 저녁 먹고요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내려가냐고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요. 문 닫기 전에 매장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7시 35분인데 제 시간에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니면 저 친구들한테 일단 먹을 거를 좀 일단은 가보는 거. 일단은 가서 먹을 것 좀 일단 사오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길이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셔서 길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매점이 문을 닫았을까 봐. 근데 민박집이니까 할 거야. 너 움직임 보람이 있죠? 아직까지는 없어.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내려온 김에 화장실 잠깐 들렀다가 매점에서 맥주랑 물이랑 좀 사갖고 다시 올라가려고요. 너무 깜깜한데?
저희 이제 물건 다 샀고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근데 현재 시간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 8시 30분입니다. 깜깜하구만. 나초 소국집이라 맥주 두 캔이라 물 두 병이라 저 가오나시 컨셉 저는. 분홍색 클럽 바치 클럽 팔찌하고 굿바이 해놨어. 오늘 제가 바로크에다가 묵국 데피고 자, 오늘 야식은 육회 갖고 왔습니다. 육회 일부러 아이스팩까지 다 공수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되게 차가워요. 만져봐. 아 차갑다. 맛있지? 괜찮지? 신선하다 신선해. 조심 조심. 잡아야지 안 잡았어. 어 뜨겁다 근데. 시원하냐? 시원해요. 응. 비비고니까. 오 되게 뜨겁네. 되게 잘 데펴졌다. 이 정도니까 라면도 끓일 수 있다, 있다니까. 유지 아니요. 어때? 나중에 헬기 타고 오려고.
해변으로 나오고요. 깔딱거리만 내려가면 해변이 나옵니다. 나가서 따라가게 그냥 화장실에서 세수만 좀 하고 불세수만. 그리고 기장님한테 가서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쭉 걸어 나가시면은 이쪽에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먹으러 가자. 아까 마음에 들어 간 차? 응. 대장은 없네. 오징어는 점심. 하나 많이 먹어.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뚝딱. 여기 좀 덜어.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이전에 하셨던 이장님 트럭에다가 지금 실어놓고 오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가는 배 탔고요. 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